이라고 표현해주신 부분이 바로 다름 아니라 압박감입니다. 예, 서지우 선수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도 앞서도 뭐 경기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서지우 선수를 상대로 약간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뭐 2라운드부터 이제 그 1라운드에 가졌었던 압박감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예,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가짐을 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김용민 선수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라운드의 전장입니다. 두 번째 전장, 레이더솔트를 만나보시죠. 예, 레이더솔트, 저그가 5대 1로 테란과 저그전에서 5대 1로 이제 저그가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테란의 1승은 다름 아니라 서지우 선수가 여기서 1승을 만들어낸 거죠. 네. 이종비 선수에게 뭐 아쉽게 이 레이더솔트에서 패하면서 역시 레이더솔트는 레이더솔트에서는 서지우 선수조차 힘겨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그 어떤 그 예상 자체를 뒤집어버린 서지우 선수의 또 완벽한 플레이가 여기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영민 선수, 서지우 선수의 이전 플레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운영 방법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왔겠죠. 네. 지금 이제 두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나는데, 김영민 선수가 TT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 0, 1대 1이 될지 2대 0이 될 것인지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스토브리그의 마지막을 잠시 기다려. 바로 두 선수의 최종전 승전 경기입니다. 서지 선수와 김영민 선수와의 경기. 먼저 선수를 거두고 있는 서지 선수 1승 도솔. 자, 김은동 감독이 뭔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금 서지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김영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의 모습과 함께 김영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영민 선수 감동전자 칸. 두 선수 2라운드 경기를 레이더솔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먼저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서진 선수가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12시 쪽 위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노란색 김영민 선수의 나비라는 아이디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노란색 저그의 모습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민 선수는 6시 아래쪽, 위쪽 12시 서진 선수입니다. 맵은 레이더스입니다. 예, 상대한 종족은 다릅니다만은 이 김영민 선수가 패전을 결승해서 이종민 선수를 상대로 레이더솔트 바로 이 전장에서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때의 그런 기분을 가지고 서지우 선수를 상대를 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경기에서 김영민 선수는 플레이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나비처럼 날아서 뭐 벌처럼 쌌었던 지난주 경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 참 좋은 전장이에요. 일단 저그가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쉽고 또 이제 공중 유닛인 뮤탈리스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의 무대다. 예, 바로 서진 선수의 티어프리죠. 네. 근데 SB가 나갔어요. 하나는 정찰이고요. 네. 예, 한지는 지금 입구 쪽에 서프라이즈 포를 치고 있죠. 네. 뭔가 도박적인 플레이보다는 빠른 정찰 그리고 앞마당에 해설이 있는 플레이를 견제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입구는 또 베럭스와 소프라이 디포로 일단은 간단하게 막아놓고 예. 그러면서 예, 게스트치 하면서 이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빌드 운영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리파이너리가 바로 예, 리파이너리. 올라가면서 역시 이제 스타포트 짓고 사이언스 포틀러스까지 올린 이후에 배틀 위주의 승산을 예, 하지 않을까 싶고 김용민 선수의 네, 오늘 나비의 마법이 이루어진다라는 쇼프입니다. 일단 3패인 일단 1라운드에서는 못 터뜨렸어요. 예. 지금 스프링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일단 앞마당 멀티 지역에 SB 견제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견제를 당하면서 괜히 신경전하고 드론 뭐 앉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시간 끌리느니 그냥 맘 편하게 일단 스포니프 짓고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같은데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네. 스포니프 올리고 있는 김영민 선수입니다. 자, SB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올 것이 안 오고 있어요. 예.
머리를 극적 버릴 만한, 예. 왜 안 오지? 막, 이런 느낌이 들 만한 예. SCV예요, 지금. 네. 예. 가끔 SCV 코도 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굉장히 빨리 갔는데, 아무도 안 왔을 때, 예. 오늘 학교가, 오늘 휴교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을 때와 같이. 예. 자, 일단은 그 생각을 일꾸라도 있듯이 김영민 선수는 앞마당 쪽에 일찌감치 처리를 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왔어요, 일단 그러니. 굉장히 반가워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앞마당 지역에서 저렇게 드론과 싸우고 싶었는데 사실, 그냥 드론만 오는 게 아니라 스포니쿨이 빨라서 저거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왔습니다. 야, SCV가 지금 저거니한테 좀 계속 쫓기고 있는데도 이 정도 플레이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죠. 드론도 한번 예. 지져줬고, 그리고 해처리로 내려앉으려는 드론도 한번 방해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김영민 선수 스킬이 어느 정도까지 올렸나요? 일단 올리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원베럭 빠른 포켓을 선택한 허진수 선수가 이후에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선택한다면 네. 테크트리가 늦은 것 대응하기 정말 힘듭니다.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계속 휘둘리다가 또 이제 경기를 패배를 장식하는 게 테란트 적응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팩토리에 머신샵이 붙지 않은 상태로 뭔가 생산되는데 벌처입니다. 벌처가 일단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벌처 저걸 얼마나 잡아줄지. 그 이외에 아직까지 테크트리 건물이 없는 김영민 선수. 네, 건드리기 시작하죠. 저걸링 밀킬. 벌처가 네. 저글링 스톱 스피드업이 되지 않은 저글링을 상대로는 예, 뭐 이윤열 선수 정도의 컨트롤이라면 1대 30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수 선수 또 여자 이윤열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계속 자, 킬이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 킬이에요. 김영민 선수에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후에 또 갑자기 쑥 들어가서 드론 한 둘 정도 잡아내준다거나 이러면 김영민 선수 이거는 또 경기 운영이 흔들흔들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해설 대결하고 다 봤어요. 정은이가 안 뽑아도 되고 드론 뽑아도 되는데 예, 저 벌처 때문에 예, 정은이를 뽑아야 된다면은 당연히 뭐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표현해주신 대로 스트레스일 수밖에는 없죠. 예. 야, 이거 드랍팀인데요. 자, 일단 사포트가 올라가고 있다. 그 사이에 해설이 예. 대결이 되는 동안에 사포트가 올라가고 있는 예, 허진 선수. 클러치가 지금 어딘가에 지어. 있나요? 자, 버틀 위주로 보는 그런 표정을 봤던 건가요? 자, 사이드 버틀 팀, 어필 아직 엔지니어링 데이, 그리고 역사 버틀 팀. 이 빌드오더는 말씀하신 대로 드랍시 플레이가 맞는데, 지금 버블링 픽업이 됐거든요? 예. 드랍시 플레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 드랍팀을 못 내리게만 하면은 김영민 선수가 경기 괜찮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예, 드랍시 플레이는 말 그대로 게릴라예요. 게릴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 번도 내리지도 못하고 막 그 드랍팀은 날아다니는데 밑에 픽업된 저걸이 한 분에 가리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예. 서지수 선수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예. 김영민 선수가 3회 처리에 폭발적인 그 드론 생산 이런 것들에 힘입어 경기 운영 할만하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콜러니와 4위 올라가고 있는 김영민 선수입니다. 아, 그냥 예, 사이언스 포츠러티를 예. 올리네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여기서 드랍쇼를 활용을 해서 저그를 이겼던 테라는 김정민 선수가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예, 한번 이기고 그 이후부터는 드랍쇼를 애초부터 잘 안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서진 선수가 기습적으로 드랍쇼를 치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김영민 선수가 오버로드를 통해서 스타포트를 꾸준하게 보면서 타이밍을 좀 뺏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드랍십을 아예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포시러티를 바로 올리는 것 같고 또 게다가 예. 오버로드로 예. 스타포트를 받기 때문에 성급 콜로니가 본진 안에 또 지어져 있는 그런 대비가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예, 지금은 서지수 선수 가던 길이었으면은 뭔가 그 상대방의 저그닝 방어가 예측이 되더라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고 약간 지금 패배가 어중간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들거든요. 훨씬 늘어납니다. 예. 네. 일단 뮤탈리트가 이제 나옵니다. 예. 예.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데스리 이미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조금은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허리지 네 개나 둘러치고 있는데요. 자, 뒤쪽에 세 개인가요? 자, 이제 뮤탈리트 나왔습니다. 뮤탈리트 나왔으면 달려야죠.
자, 모였다가 이제 출발하자. 보이면 자, 그러면서 미자체 뒤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버리드입니다. 대개입니다. 네, 버리드. 그리고 자, 보세요.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상황. 이레디 개발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까? 예. 아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불이 안 들어왔어요. 예, 엔지니어링 베이비가 돌아가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뜨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예, 이레디가 개발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확실히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방어 확실히 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든 방어, 예. 모든 지역을 다 방어하기엔 무리가 있고 몇 번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불 들어오네요, 사이스 버트리티. 그리고, 예, 지금 김영민 선수 멀티하는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뮤탈리스로, 아, 뚫을 만한 공간 확보를 해주고, 예. 이러면은, 이러는 동안에는 지금 당장 테란이 뭐 배터리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 모인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두 개 정도는 돼야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테란이 지금 당장 못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한쪽의 멀티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김용민 선수 지금 한 멀티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테란이 나올 때에는 뮤탈리스 뿐만 아니라 버그님과 러퍼까지 준비를 해서 나온 테란의 병력 한 번만 잡아주게 되면은 한시 쪽에 있는 그 멀티가, 게스 멀티가 돌아가면서 전부가 하이브테크를 가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공이로 끝났죠. 마이크 공이로 끝났습니다. 자, 빙빙 우회를 하고 있는, 선회를 하고 있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뮤탈리스크 견제 타이밍 끝났어요. 자, 예, 여기서.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득 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하다가는 이레디 두 방 딱딱 맞고, 예. 공이런 머리네, 그, 총 몇 번에 녹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유닛을 최대한 아끼고, 뮤탈리스크 견제를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 뒷지역에 스쿼드가 대기하고 있다가, 딱 사이언스 배틀 다가오면, 예, 잡아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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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렇죠. 뮤탈리스크 잃지 않는 가운데에서, 러커 대신해서 나와 있는, 뭐 배틀뿐만 아니라 머리 병력들을 압도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다면은 이거는 뭐 서진 선수가 안마당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좀 아. 예, 압박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초만 좀 더 빠르고 늦었으면 네. 이거 잡혔죠? 둘 다 났었죠? 네. 예. 예. 자, 각자 선수 움직여봤는데 실제로 움직여봤습니다. 네. 서진 선수도 일단은 상대방의 병력을 배틀이 나온 이후에 압도적으로 잡아내거나 이러진 못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치고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병력을 좀 잡아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애초에 아~ 예, 네.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잘 뺐습니다. 네. 잘 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 걸릴 수 있는 걸 예. 약간 그 커맨드 센터진 SP 욕심에서 걸리긴 걸렸어요. 네. 자, 그리고 도시는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제 시작까지 완성이 됐고요. 네. 서지 항상 대기 중입니다.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태. 너무 앞장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병력의, 그니까 테란 그 병력 체제의 중심은, 다름 아니라 배틀이기 때문에. 네. 그니까 배틀만 스쿼드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은, 러커가 힘을 받으면서, 김영민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자, 또 다시 한 번, 커먼 센터인가요? 네, 이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메이저스리 세안된대! 아, 바로 치네요! 그냥 한기랑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춤하는 사이에 네. 자, 서지스 선수도 지금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앞마당 네. 멀티력을 활성화시키는 분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예, 좀 더 공격적 움직임을 볼 것이냐.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민 선수의 병력 구성이 규모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네. 자, 이리릭 걸면서 러커와 뮤탈리스트 거기 시작합니다. 예. 김영민 선수가 손해를 보겠네요. 자, 도시체 치러가는 러커가 좀 이레데이트에 먼저 맞았기 때문에 러커는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뮤탈리스트라든가 이런 병력들은 공이롭게 머린에 의해서 당기심하게 좀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아, 선크장과 공이로 과연 러커는 선크장과 뒷쪽에 러커 쓰는 선수 코너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지금 들어가는 서진 선수. 야, 지금 서진 선수가 싸우는 진영이 상당히 좋은데요? 예, 네, 네, 싸우는 진영이 좋습니다. 야, 러커가 그 이레데이트에 걸려있는 노린들을 한꺼번에 좀 들여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 말입니다. 야, 아, 여기 뚫리네요, 예. 도시가 무너졌나요? 예. 이 멀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경기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김영민 선수가 여기 멀티를 잃으면서 자신의 유닛까지 잃은, 예, 그런 상태라면은, 또 아까 경기처럼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럴 때, 김영민 선수 판단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서지스 선수 결단이 지금은
네,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네. 분명히 약간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저그니 넣고 뮤탈리스 다 갖춰진 데다가 네. 한 번 잘못 싸우면 자신의 병력 전멸, 사이언스 벨트까지 모두 파괴. 그런 데다가 다 자신은 안마다 멀티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최악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단으로 한시적 다 깨고 상대방의 병력도 줄여줬습니다. 예. 예. 이제는 서지수 선수가 앞마당에 커맨 센터 안착시키고 멀티가 잘 들어가게 되면 이 경기도 또 필승 구도로 갈 수 있어요. 아, 김영민. 탱크까지 나오기 시작한 서지수 선수입니다. 김영민 선수가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테란이 지금 앞마당 걸릴 지역이 없다는 건데. 아, 예. 그나마 베스트를 잡지 않고 러커 히트라는 스 교차차 그런데 지금 베스트 선수 바로 가야죠. 이거 서지수야.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었습니다. 얼른 모아서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가는 것을 약간 방해해주면서 자신도 네. 예, 게스트 확장 기지에다가 멀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력들이 한 번 했었던 예. 테란의 특공대에 의해서 또 잡혀버리게 되니까 이건 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낙각과 한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가서 그 병력이 그 특공대죠? 예, 그대로 살아남아서 예. 그 또 다시 모이고 있었던 김영민 선수의 병력을 예. 줄여준 겁니다. 아, 안 되네요. 예. 예. 이 경기를 통해서 김영민 선수는 정말 기가 질렸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한시지역 멀티 완파, 병력 거의 전멸, 그리고 후속 부대까지도 컨트롤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또 패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정도의 자꾸 전투 상황, 전투 결과가 만들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기가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은 김영민 선수 상당히 의욕상실 상태일 것 같아요. 예, 이런 건가요? 예. 자, 한 번 더 나오기 시작한 김영민 선수. 나와 있는 병력이 이제 뭐 보유할 수 있는 병력 네. 중에 러커가 최대 지금 6지 정도가 되는데 네. 테라는 예, 한방 병력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요. 예. 예, 머리인이 이제 뭐 덧충원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문제는 이 데스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데스리 가서 아, 디파일러 잡아주고 뭐 러커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예, 이러면서 진출을 하게 된다면 김영민 선수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야, 예, 그런 상태예요. 한 1층을 했는데 알아갑니다. 예. 데스리 다크성 러커 지금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기에 가장 좋은 전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예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아, 다크 서클에서 맞다 떨어졌어. 잘 뿌렸어. 그래서 대가 뒤쪽으로. 예. 서지 선수 빠져. 탱크 상대 이런 서지 선수 서두르고 있는 김영민. 탱크 이제 뭐 탱크와 병력들은 뒤쪽으로 때려서 예, 예. 예 디파일러만 미래레이트로 잡아주게 된다면은 뭐 탱크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디서 또 디파일러 집단에서 서지는 예. 알아요. 서지입니다. 예. 예. 자, 공이어 방이라고 되어 있는 바이오닉 병력들. 3대 0. 호원장담했었던 그 스코어 지금 2대 0까지는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예. 자, 러커 잡히는 저기 여기저기서 이거 가디언이겠죠? 그렇죠. 자, 활로를 찾아보는데 애를 쓰고 있는 김영민 선수. 레이스가 준비됩니다. 그런데, 야. 예. 그렇죠? 뭐 스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예. 만들어지는 것을 봤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고 센터 병력이 괴멸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마당 쪽, 테란의 앞마당 쪽은 계속해서 안전한 가운데 결국은 예. 다른 곳에 확장이지 뭐 일곱 쪽에 가져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업그레이드 차이도 많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두 선수 자 가디언이 공격합니다. 기다렸던 듯이 레이스가 그럴 네.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양쪽 나뉘어서 공격하고 있는 가디언. 뭐 김영민 선수가 저런 식의 소수 유닛을 가지고 어쨌든 예,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테란의 모인 데스리라든가 병력의 업그레이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무섭거든요. 예, 이 경기 스토리의 반전, 이 경기의 대역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예, 이 전에 한시지역의 전투 그때 두 선수 모두 병력을 소진하더라도 한시지역이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 살아남았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왔죠. 네. 가만히 예, 와파가 되는 것부터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고 아무리 병력 충원해서 싸우려고 해도 선수 점수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상대 안에 지금 이레데이트로 계속 괴롭히기만 하고 있습니다. 선수 예. 이레데이트로 상대방의 병력 풍치를 만들면서 자신의 메인 병력들은 그대로 살아서 7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7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병력들이 저그의 숨통을 끊는 방법을 압니다. 예. 대생력, 예, 정말, 부활, 예. 최고로 가는 게 저거 아닙니까? 아, 7시 숨통, 다시 가도 들어오고 있죠. 선지 선수 2대0 받은 7시 전에. 자, 뛰어서는 저글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글링들이,
야, 순식간 날아가네, 철이. 김영민 선수의 가장 중요한 병력들은 안전한 배틀로, 네. 배틀의 1회 게이트 활용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지상 병력들은 확장기지 쪽을 파괴하러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이 서준 선수의 경기 운영이 1A로서 계속 완벽하네요. 자, 돌아 돌아오는데 벙커 있죠, 머리에 테이크 있죠, 여기는 못 썼습니다. 어쨌든 타격은 줘야 되겠고, 자기는 잘 데미지를 입고,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저분이 한 분의 가량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은, 뭐, 경기 전황에, 그런 크나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자, 이사! 하는 병력을, 예. 드랍이 됐는데, 자, 과연 저 드랍이 얼마만큼 서진 선수 뒤에 수 있을지? 아, 드랍은? 배트만 가도 막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 드랍은 예. 막을 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돌아오는, 뒤뒤로 지금 돌아온 서진 선수의 병력을, 김영민 선수가 막을 수 있느냐? 예! 댄스 댄스! 대기 모습! 아, 됩니다! 드론이 대피하다가 다 죽어가는 상황! 아, 이거, 김영민 선수, 이거는 항복하라는 건데요! 실수! 킬!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어서 준비를 좋아요. 네, 이거는 뭐, 배틀 중지가 드론을 잡은 만큼의 어떤 효과를 지금 보여주네요. 이 정도의 뭐 데미지는 아닙니다만. 네, 서진 선수의 본진의 상황 종료. 네, 다시 한번 재차 드랍인가요? 오버로 대규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벙커가 앞쪽에 두 개, 또 언덕 위에 한 개, 총 세 개, 그리고 탱크 세 개, 네,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표정이 많을 수 있어요. 예. 힘들다라는 네. 것을 네. 김영민 선수가 표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공유 방역 대상자 이제 대략 시작하는 서지수 2대 0을 기다려줍니다, 서지수. 김영민 선수는 지금 이 경기 이렇게 패배하면 이 후에 남은 경기도 내가 직접 돌아갈 수 없다는 알기 때문에 지지 선언을 못하고 있는 건가? 다시 5번 내립니다, 나는! 게다가 다음 랩이 인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 김영민 선수의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것은 대단할 수밖에 없죠. 이야, 이거는 예. 업그레이드 때문에 태어나! 업그레이드 때문에 야, 지금은 업과 머리를 완전히 갈아먹을 만한 심리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업그레이드 때문에 지금 업과 오히려 높았어요. 오! 그리고 살아남았어! 매딩이 많았습니다. 예, 예 또, 서울링들이 달려들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결국 매딩이 많았기 때문에 또 살아남았고요. 머리들이 아직까지도. 야, 이거 진짜. 네. 거기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눈물, 예,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막아도 막은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 두 안개 속에서 매딩들이 서로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네, 네. 네. 최대! 김영민 선수 지지선언! 서지석 후원 상담 상대 상대 영포 그중에 지금 8번 우승을 하면서 2대0까지 20분 20초 26초 만에 김영민 선수를 몰아넣고 있는 서지석 여성분 최강임을 지금 거의 온 천하에 알리는데 반쯤은 성공한 것 같군요. 김영민 선수 자 하지만 상대 김영민 선수 마음의 힘을 놓을 수 없어 2대0 서지석 레이더 서지서 마저스기를 네, 두 번째 경기가 끝나니까 아주 기분 좋게 끝나니까 뭐 서지수 선수 확실하게 웃지는 않았어도 얼굴에 약간 웃음기가 번지는 예, 그런 모습이 보였네요. 그 네. 정도로 이 서지수 선수 마음먹은 대로 경기를 참 잘했습니다. 예, 한시 지역의 예, 그 운명의 공방전에서 자신의 어떤 유닛 유닛의 모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적의 네. 병력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아주 중요한 해처리까지 파괴를 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네. 김영민 선수가 많이 당황을 했고 또 경기를 뒤집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 선수의 표정은 이거야라는 표정이고 네. 김영민 선수의 표정은 이건 아니야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역시 네. 이번 경기에서의 승부처는 센터 지역의 저글링 뮤탈리스크 러커 조합과 머린메딕 사이언스 베스 조합이 한번 좋았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만 김영훈 선수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서 사이언스 베스를 1회들이 맞지 않고 자신이 병력을 재정비할 그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줬으면 예. 그러면 한시 지역을 지켜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예. 드네요. 거기 깨지면서부터는 역시 경기 뒤집기 힘든 스토리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2대0입니다. 3라운드의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고 시작. 말하자면 우리 역을 치라고 하죠. 네. 역을 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현장은 잠시 후 여러분께 안내.